그런 것도 이제 콤비네이션을 잘 맞춰보질 않았기 때문에. 예. 김동진 좁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간 쪽으로 밀어졌고 정석과 달려 들어갑니다만 하지만 깃발이 들려 있습니다. 네, 김경민 제일 부심의 키가 올라갔어요. 자, 보실까요? 김경민 제일 부심이 정확히 봤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까지 문제 없었는데 여기서 문제였어요. 일단 터치된 이후에 백성동 선수에게 볼이 전달됐기 때문에 네. 터치된 순간에 백성동 선수의 위치였는데 화면으로 봤을 때는 조금 업사이드 위치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오, 오~ 득점이에요. 그렇네요. 예. 경기 종료를 얼마 안 남겨두고 오늘 경기도 부산은 이렇게 그렇죠. 되면 굉장히 경기 잘 치르다가 마지막에 지금 하나 또 당하게 된 건데 그렇습니다. 아, 좋은 패스 나갔죠. 오른쪽 비어 있어요. 자 한지호 공간이 오른쪽 있죠? 박창준 비어 있고요. 갑니다. 크로스 올라가기 직전 박창준 자 접어놓고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문 앞쪽 헤더 들어갔습니다. 골입니다. 골. 네, 그렇죠. 얼리크로스의 헤더 슈팅보다는 조금 패스에 대한 헤더 연결이 있었는데 네. 김경희 골키퍼가 자 확실하게 좀 처리가 안 됐죠. 네. 그리고 쇄도하면서 넘어지면서 그대로 슈팅. 아, 밀집 패스가 끊깁니다. 오, 자 사이드죠. 자 힙슨 안 올렸었어요. 반대쪽 헤더. 자, 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은 약간 좀 어수선한 상태였는데요. 반칙이 아니냐라고 지금. 심판을 바라보는 사이에 오른쪽 돌파가 네. 됐거든요. 그리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아, 그렇죠. 여기서 넘어지는 모습이고요. 약간 넘어지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네. 부천 선수들이 약간 어수선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발생을 했고 네. 네. 자, 이것을 한지호 선수였군요. 자, 정밀 판독 확인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 이후에 그렇죠. 득점이 만들어졌기 네. 때문에 왼 발등 쪽에 접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부입니다. 한지호 선수가 볼을 지켜낼 때에 네. 접촉에 대한 여부를 확인을 하고 빨리 왔습니다. 빨리 확인이 됐네요. 결과는 골입니다. 아, 네. 골입니다. 반칙이 아니라는 판정. 헤이스의 골이 득점 인정됐습니다. 자. 1-1입니다. 자 밀고 올라갑니다. 김호남. 옆줄 깊숙한 점까지 김호남 한번 접어놓고 자, 올려줬습니다. 뒷쪽 슛! 골! 들어갔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시어 마티골입니다. 일반적으로 김원환 선수의 크로스 타이밍도 좋았고요. 네. 이것을 원터치 슈팅으로써 자 타이밍 빠르게 좀 슈팅을 가져갔던 것. 김원환 선수의 크로스가 네. 아주 일품이었고요. 크로스 이후에 네. 마무리도 일품이었네요. 고동민이 다시 전방으로 자 멀리 찾습니다. 중원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수비수가 좀 많긴 합니다. 강한대로 툭툭 들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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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취골 기록하는 경남 FC. 야. 경남 FC가 공격 횟수가 많지 네. 않습니다만 자, 이 상황에서 수비수가 좀 많다고 느꼈는데 네. 개인기 돌파에서 왼발 슈팅이 그대로 골네트를 갈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 기회 자체도 상당히 쉽지 않았습니다만 네. 서주현 선수 아주 설기현 감독이 선발로 낸 이유를 아주 확실한 골 결정력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체 투입된 최범경 선수의 코너킥입니다. 네. 충남에서는 일단 네 명의 선수는 박스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세컨볼 누리고 있고요. 자, 코너킥. 자, 피하고 네. 수비까지 적극적으로 가세해서 거둬냈습니다. 오우, 그리고 전반까지 지금 빠르게 들어가서 압박을 했어요. 자, 반대쪽 송승민의 크로스. 오! 야, 이게 자책골이 나옵니다. 이게 뭔가요? 김영찬 선수의 자책골입니다. 자책골. 땅을 치는 김영찬. 아. 유강민이 또 앞에서 세비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앞에서 좀 걷어내려고 했던 모양인데요. 자, 이건 송승민, 최범경, 조주영이 문전 앞에 있습니다. 자, 수비 걷어낸 볼. 자, 여기서 다시 중남에서 왼발 슛! 야!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골이 나왔습니다. 드라마틱한 극장골. 아, 정말 그림 같은 골이 나왔어요. 자, 이 왼발 슈팅이 골네트를 갈랐습니다. 야, 이상민 선수 지금 뭐 수비수들이 앞쪽에 많이 있었습니다만 침착하게 벗겨내고. 아, 아 이거는 네. 진짜 네 거의 어 세리머니가 뭐 이건 무슨 코스를 잘. 어,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자, 서민인데 선제골이 터집니다. 어, 저희도 지금 리플레이를 잠깐 보는 사이에 경기 상황 좀. 놓고 있었는데
아주 빠르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 왼쪽 측면에서 반대편으로 일단 볼이 넘어왔고 헤더 떨어지는 세카볼 아 수비 맞고 까디나시 바로 오른발에 떨어지면서 선제 골이 이랜드 쪽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수비에 가담을 해서 헤더를 클리어를 한다는 게 오히려 까디나시를 도와주고 말았네요. 아 마사였네요. 네. 까디나시 선수를 이용해서 심플하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실수가 나오면서 무너지고 있거든요. 예. 자 지금도 찌바사 밀어줍니다. 좋은 찬스를 맞고 있는 서울이랜드인데요. 들어갑니다. 서울이랜드 반사쪽 진입. 한 번 더 밀면서 들어가지만 골! 들어갔어요! 아 하지만 그러나 부시메기가 올라가 있군요. 네. 일단은 옵사이드 선언을 했지만은 한 번 VAR까지 체크를 하는 것 같고요. 네. 이게 득점이 인정된다면 서울이랜드는 굉장히 지금 사기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럼요. 20분 때 2대0이 되는 거거든요. 인정됐습니다. 골 인정입니다. 서울이랜드가 슬코 2대0으로 앞서갑니다. 추가골의 주인공 이동률입니다. 직원이 나온 것 같은데 네. 대전 선수도 힘을 더 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우방 쪽 윤모 선전이 자 골대 비어있거든요. 자 대전에 많은 골이 터집니다. 아 이진현 오늘 킥 감각이 좋았는데 네. 아 여기 볼 처리가 완벽하지 못했어요. 그거를 이진현 선수가 이건 너무 영리하게 잘 처리해줬습니다. 예. 자 골키퍼가 박스 바깥쪽에서 머리로 밀어낸 볼을 중앙 쪽에서 왼발 가볍게 키를 넘기면서 밀어낸 이진현 네. 올 시즌 2호 골을 굉장히 중요한 왼발입니다. 자 중앙에서 원터치 연결 자, 다시 한번 두한테, 들어갔어 최권주의 선취골 네. 스코어 1대0 여기서의 패스가 너무 좋았어요. 두파 다 됐고 예. 가만히 둬도 들어갔을 것 같긴 한데 자 이거는 뭐 이성재 선수 퇴장 나비 효과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예. 그게 너무 컸습니다. 측면 공간 지금 수적으로 안산이 좀 앞서 보이거든요. 두아르테인데요. 두아르테 그리고 아, 자. 자 두아르테 선수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주심은 일단 아니라고 예. 좀 이르게 경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네. 높아져요. 많이 기울어요. 자 이제 봅니다. 주심이 보러 가요. 근데 이걸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요. 예. 이게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 이게 패스킹을 줄만한 파울성 접촉이냐 아니냐 주심도 자. 예. 결정했습니다. 아, 자 패널티킥입니다. 네 예. 패널티킥 선언됩니다. 키커는 이상민입니다. 자 이상민이 출발합니다. 오 네, 성공 이네요. 그 위기 상황 한번 왔는데 그걸 넘기지 못하고 결국 다 실점을 하고 마네요. 예. 오른쪽으로 빼줬습니다. 아 뺏겼어요. 그러나 아 이러면 역습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른쪽에 두아르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두아르테입니다. 빠르게 속도로 붙이고 있습니다. 두아르테 왼발 툭툭 치면서 기회대로 들어왔어. 3대0 이거는 정말 쓰기 골이 되겠네요. 네. 이 패스 너무 좋았고 여기서 두아르테 기술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치고 들어가서도 자신감 있게 예. 니어 쪽으로 바로 때려버리네요. 그냥 두아르테의 잔발 드리블에 예. 전혀 못 따라갔어요. 김포 선수들이 자 이렇게 두아르테의 득점으로 스포는 3대0 위대함을 향한 길 갈증 그리고 땀 게토레이의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내일 더 위대해질 수 있다 글로벌 넘버원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